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네, 예, 본인이라고. 본인은 사주에 얼른 소방이 없어. 많으면은 10명 정도 될수 있겠지. 예, 본인 사주까지. 하지만 의지할 처방은 없다. 알았지? 지금 적어놨는데 얘기가 삼창포로 갈것 같아요. 지금 애가 아직 어린데 2살? 지금 애 아빠랑 같이 있어요? 지금 제가 데리고 뭘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애 아빠랑 같이 안 살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돼요, 잉? 예, 왜냐면 이 사내로 봐도 옆에 여자가 있다, 여자를 데리고 산다, 뭐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사주가 굉장히 없다고도 볼수 있다, 솔직히. 근데 너무 미세하게 약하고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고 비슷해.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떡하니 애가 있으면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셋이 흩어지는 걸 보이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의 애를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애도 흩어지는 격이 될수 있다. 사연을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애 아빠는 어딨어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을 자주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아예 연락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뭐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실내 인테리어.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방을 모른다. 연락을 자주 해도 받지도 않고 그건 생활비. 생활비도 거의 보내주지 않는 거의 보내주지 않는다면 아예 안 보내주는 건 나는 소리지. 그렇죠. 그죠? 언제부터 그래요? 지금 애가 2살인데 지금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 아니야? 힘들 때인데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찾아본. 그래, 뭐든지 뭔데 어떻게 찾냐? 그럼 아까 그냥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다 흩어지는 게 보인다고. 본인 전직은 뭐였어요? 저는 남편 만나기 전에. 작은 그냥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그냥 목소리가 보면 재즈 같은데. 재즈. 맞아요? 내가 좀 들을 줄 알아. 피아노도 좀 치겠네. 조금 기타도 치고. 재주는 좋다. 이 사주가 딴따라도 될수 있지만, 가벼운 딴따,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뭐, 보통 딴따라 그러면 광대. 광대하면은 좀 활발, 좀 밝잖아, 그래도. 속은 뭐 다들 힘들 수 있어도, 근데 본인은 좀 무겁다. 겉도 무겁고, 속도 무거워. 항상 누가 봤을 때는 나 음악해요라고 해도 안 믿을 수도 있고, 너 성격에 이럴 수도 있을 걸. 맞죠? 예, 굉장히 예, 겉도 무겁고 어둡다라고 할게. 속도 어두운 사주. 근데 이 사주가 누굴 믿고 따라가면은 한없이 파고 들어가. 왜? 무거우니까 한번 믿고 빠졌더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야. 뭔가 요령도 없고, 뭔가 경우의 수도 생각 안 하고 한번 빠지고 믿으면 그냥 깊어져요. 왜? 내가 어두우니까 그만큼 기댄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보면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리고 그냥 무당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나도 무당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남자 자리는 너무 없다고도 볼수 있다. 그 희박한 상황에서 남자를 만났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남자를
뭐이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 첫째 뭐 다른 거다 봐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가 지 새끼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고 생활비 안 주면 나쁜 사람이지. 그죠? 예. 본인이 그런 나쁜 사람한테 한없이 빠져들었던 현실이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점을 보러 오면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 남자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죽어야 되나요? 이것과 내가 애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도 물어볼 것 같다. 맞습니까? 그죠? 예, 지금 본인은 남자한테는 이미 꺾였어. 왜? 내가 봐도 안 돼, 이 사람. 좀 아까 내가 어둡게 깊은 사주들이 한번 발을 담그면은 한없이 내려가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붕 뜨는 가슴이 없어서 풍선 있어야 뜨지. 그죠? 그런 생각, 풍선 같은 생각을 못해서 가볍지가 못해서 너무 무겁게 담가서 애까지 낳았다고 본다. 응? 근데 어쨌든 잘못된 결혼이었고 결혼식은 안한것 같아요. 맞죠? 예. 결혼도 안 했었고 뭐 잘못된 뭐 난남이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신고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는 둘이 인연은 이제는 못 된다. 그건 본인이 더잘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미 근데 이 남자가 돌아와서 또 본인한테 막 잘하고 내가 잘할게 그럼 본인은 또 알았어 믿어볼게 이럴 수 있는데 예, 그지? 근데 이 사람 안 그래 안와 세상에서 내가 점을 쳐서 딱볼 때는 이 남자는 예, 풍각쟁이 사주도 못될 만큼 비열이 아니라 비겁한 사주야 응? 자기 책임감 없고 어? 알았을 텐데 이런 사람을 보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본인이 굉장히 너무 어두웠다. 기대고 싶었겠지. 뭔가 나도 바뀌고 싶었겠지. 본인은 내장 사면 안 돼요. 아까 뭐 조그만 카페에 따르잖아. 안 됐을 거야. 아마 시작과 동시에 적었다고 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다 무너지니까 이 사람한테 기댔겠지. 일도 안 되고 돈도 까먹고 빚도 지고. 안 봐도 허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댔는데 털컨이 애가 생겼겠지. 털컨이 애가 생겼는데, 아유, 이제 나도 그냥 기대고 살아봐야지. 죽을 먹이든 뭘 먹이든 본인은 살겠는데, 죽을 먹여줄 놈도, 허죽을 먹여줄 놈도 없단 말이야. 근데 옆에 애가 있어. 그러니까 죽고 싶은 이 상황이잖아. 그런데 어떡하나. 다 흩어지게 생겼다라고 나와요. 본인 지금 애기 보낼 생각하죠? 보내. 나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함부로 버려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마음 아프지만, 내가 보기에 본인은 애도 어두워지고, 본인도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그 어두운 정신적으로도 없단 말이야. 이게 깊어지면 애한테도 영향이 클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한테 자식 정신 차리고 애잘 봐야지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게 쉬울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 예, 본인한테는 참 무거운 살들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래. 내가 흔히 말하는 이런 분들 많이 오셔요. 절에서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면서 머리 깎고 진짜 머리 깎고 하는 중사주거든.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주란 말이야. 본인 인생 자체가. 예? 그런데 내가 옆에 애가 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애를 키우면은 애도 절간에서 크게 되고. 예? 차라리 그게 진짜 절이면 애는 난데 절은 아니잖아. 본인이 미분의 스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도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점쟁이가 본 점사는 그냥 그래요. 나는 그냥 본인이 좀 정신 차리고 활기 있게 움직여서 내 새끼 꼭 끼고 열심히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날 거다라고 위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첫째인데, 무당이 또 위로한 건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밝고, 또 아이가 있어서.
본인 혼자 왔으면은 아유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고 다시는 장사하지 마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그래 어디라도 들어가라 소리도 할수 있어. 응? 본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렸을 적으로 가도 본인 밝게 크지 못했거든. 응? 부모 덕도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를 봐요. 그래서 이 애도 그 어둠을 대물림할 수도 있어. 차라리 본인이 애를 위해서 첫째는 내가 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입양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애를 위해서. 나는 애를 위해서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 본인은 뭔가 옆에 가벼워져야, 물론 애를 보낸다는 게 가벼운 건 아니겠지만, 내 현실이, 현재가, 그래야 본인이 날개는 못 펴도 걷지. 기든가. 내가 보기엔 지금 걷지도 기지도 못한 상황이다. 요즘 시설도 좋고, 뭐도 좋고, 지원도 좋아서, 뭐, 혼자서 애 키운다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세상이지만, 내가 보기엔 본인 심 자체가 그냥 함부로 얘기할게요. 무서운 얘기다. 죽고 싶다 그랬지. 죽을 것만 같아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본인한테 희망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도덕적인 얘기를 해주고, 엄마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본인, 내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무서운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조금 주변을, 뭐 서방은 어차피 정리됐고, 서방도 아니고, 그치? 아이를 위해서 조금 현명하게, 진짜 보낼 마음이 지금 내가 보기엔 90 있어. 본인 마음속에. 응? 보내고 본인은 죽겠다. 지금 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내말 틀려요? 절좀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 보내고 죽는 게 아니라 보내고 잘 살고 나중에 잘 돼서 또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본인이 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감당 못하니까 나도 안 안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못할 것 같아서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보내줘. 좋은 부모 만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죽지 말고 살아. 내가 보기에는 애 안고 열심히 살아 이 소리가 본인 앞에 칼을 놓는 것 같아서 난 그런 도덕적인 얘기는 못 하겠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기대 지금 1도 없지만 그 마음속에 0.1 남은 0.1도 버려. 알았어요? 그게 더 화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와봐요. 나는 본인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는 소리도 굉장히 무겁게 들릴 것 같기도 하다. 무슨 일을 하고 살아 이것도 지금 현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알았죠? 그래서 나쁜 놈 새끼. 아무튼 오늘 점상 그래요. 애는 잘 보내줘. 그게 현명한 거야. 그리고 죽지 마. 왜 죽어? 지금 애 보내고 나 죽겠다 지금 이러고 점 보러 왔다고. 응? 애잘 보내주고 더잘 열심히 살아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보기에 감당 못할 것 같아 본인 아이는. 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내가 감당하라고 하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90이 넘었다라고 봐도 돼. 그 얼마나 가겠어? 그러면 이양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부모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알았어요? 그리고 연락 아예 안 끊기게끔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하고. 얘도 지금 한참 먹고, 따뜻하게 크래잖아.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야. 내 앞에서 지금 혼자서 죽겠다고 술 먹고 있으면은 그게 삶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만이라고 했더니. 알았지? 얘기 잘 보내고, 혹시 보낼 때, 응? 나도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시설이 있든, 이런 사람이 있든 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다시 물어봐요.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지는 마. 내가 봐도 본인은 큰일 내겠다.
올 해가 보이는 축을 제대로 맞는 해거든. 그러니까 올해만 좀 지나고 본인이 조금 용기를 내서 잘 헤쳐나가면 내년, 그래, 내년 한 겨울서부터는 좀 그래도 마음에 꽃이 좀필 거다. 알았지? 자식을 보내는 마당에 꽃이 핀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게 애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이야. 알았죠? 험한 생각 하지 마요. 애도 안고 죽, 애랑 끼안고 죽겠다 생각도 했어.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지금. 뭐든 이제 생각이 실천을 만들어요. 범죄를 만들고. 그건 범죄야. 알았죠? 지금 본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자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거기까지 볼게요. 하고, 하여튼 애 아빠에 대한 희망은 버리시고, 뭔가 좀 부모를 찾거나 시설을 찾을 때 많이 슬프고 좋았던 응원해도 돼. 알았지? 거기까지 볼게.